켜지진 않지. 우리 김정은 선생님 난리 났어요. 어째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네. 아파서도 괜찮아요. 엄청 시리. 네. 괜찮아요. 이거 붕괴 끈이 없네. 이게 걸쳐야 되는데 끈이 없어. 내가 만들어준 거야.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 또 옷핀을 갖고 오시네. 어딜 찌르려고. 아우 정말. 자 여러분 노래 잘하시죠? 네. 근데 어제는 옷이 맞았는데 오늘.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수한테 노래 잘한다는 건 욕이야. 못해요. 못해요. 이런. 감동적입니다. 다 같이 감동적이십니다. 시작. 가수는 원래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 아, 참 노래 듣기 좋습니다. 감동적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찔러버렸죠? 이제는 다시는 안 내려올 것이고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두 번째 곡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이어서 제 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노래 영암아가씨 같이 할게요. 네, 고향아가씨 영암아가씨 고향이 영암이니까 이분 고향이 영암이잖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바꾸면 영암아가씨 또 고향아가씨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전라도 사투리로 쯔자 고향 쯔자. 자, 영암아가씨 여러분의 큰 박수 함성으로